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이제 시즌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스코어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핸디캡을 5타 이상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팁입니다. 숏게임을 날카롭게 만들 것. 대부분의 골프 스코어는 100야드 이내에서 일어납니다. 숏게임을 잘하지 못하면 잘 치지 못한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핸디캡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죠. 숏게임은 기본적인 스킬을 익히고 난 후에는 필링과 느낌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가까운 거리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각적인 샷을 해야 하죠. 날카로운 감각은 연습을 해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습 시간의 50% 이상을 할애할 필요가 있어요. 굴릴 수 있다면 굴리는 것이 최상입니다. 퍼팅을 할 수 있으면 퍼팅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퍼팅에 공을 들이는 것보다 핸디캡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 연습을 하지 않고 핸디캡을 낮추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뾰족한 마법이 있어서 어느 날 골프를 잘 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나 마법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한 운만 좋으면 잘 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면 들어올 운도 도망갑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운도 좋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습만큼 핸디캡을 낮추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연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폼은 자기가 잘 모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하는 폼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어요.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연습할 때 타깃을 바꿔가며 같은 거리를 여러 다른 클럽으로 탄도와 구질을 바꿔가며 치는 연습이 효과적입니다. 필드에서처럼 긴장하여 공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치지 말고 자주 타석에서 벗어나 진짜 라운드를 하는 것처럼 공이 날아가는 것을 그려보고 다시 셋업하여 정렬 자세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죠. 무기가 중요하다는 것. 골프는 14개나 되는 무기를 들고 전투하는 게임입니다. 자칫 하나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쳐서 그립이 얼음처럼 반질반질하게 닳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신경하거나 귀찮아서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골퍼가 많습니다. 큰 문제죠. 아이언 헤드 페이스에 홈이 달아서 양철 같지는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리 맞추는 것이 생명인 웨지에 그루브 날이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루브가 다른 웨지로 치면서 핀에 잘 못 붙인다고 자기 몸뚱어리 탓만 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시합을 뛰는 프로들은 1년에 두 번도 웨지를 새 것으로 교환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7, 8번 아이언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호젤 안쪽은 이미 크랙이 갔거나 텐션이 무너져서 거리감과 방향에 심각한 손상이 왔는지 모릅니다. 잘 쳐도 친대로 안 갑니다. 성능 좋은 웨지를 구입하고 그립과 손상된 샤프트를 교체하십시오. 또한 스윙과 체형에 맞는 정확한 샤프트가 장착된 드라이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장비가 여러분의 핸디캡을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기에게 적합한 클럽으로 무장하면 평균 1.5타 이상 줄일 수 있고 드라이버 거리도 20야드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코스에서 경험 쌓기. 홈코스는 구석구석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스코어를 잘 낼 수 있지만 지루할 수 있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불리합니다. 낯설고 어려운 여러 다른 코스에서 자주 플레이하면 더 긴장을 해서 집중할 수 있어서 실력을 빨리 향상시킬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여러 잔디와 코스 유형, 고도 변화에서 자주 치는 경험을 하면 더 빨리 핸디캡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악천후에서 플레이하기. 골프는 감성적인 게임이고 플레이 조건이 나빠지면 집중력을 잃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강인함과 투지를 가지고 플레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악천후에서 플레이를 자주 하세요. 그러면 악조건에서도 스코어를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햇빛이 밝게 비추고 바람도 없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날씨에서만 플레이하면 실력을 빨리 키울 수 없습니다. 악천후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내심과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다른 지면 조건에서 공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워밍업과 스트레칭. 일주일 내 내 연습장 한 번 가지 않다가 주말 아침에 벌떡 일어나 골프장으로 달려가 티샷을 하기 전에 잠깐 스트레칭을 한 후 플레이하는 골퍼가 바로 여러분이 아니기 바랍니다. 정말 핸디캡을 낮추고 싶다면 라운드 계획이 잡히면 연습장에서 숏게임 감각도 되살리고 라운드 전에는 30분 이상 스트레칭해서 몸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코스에 일찍 도착해서 연습 그린에서 거리감과 터치감을 연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체력 단련. 드라이버 거리를 늘리면 핸디캡을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말 골퍼들이 그린에서 150에서 200야드에서의 레귤러 온 비율은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에서 150야드에서는 50%까지 늘어납니다. 드라이버를 좀 더 멀리 치면 그만큼 그린에 올릴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체중을 늘려서 거리를 늘릴 필요는 없어요. 코어 근육을 단련시켜서 거리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효과적입니다. 코어 근육은 골반 밑에서 늑골까지 이어지는 근육으로 척추부터 몸의 앞부분까지 덮고 있습니다. 코어 근육은 여러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바깥쪽과 안쪽 복근, 횡복근, 척수와 막, 횡격막. 이 코어 근육들을 단련시키면 허리둘레를 줄여서 매력적인 몸매를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거리도 늘려서 핸디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플레이 통계 모으기, 최종 스코어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매 홀마다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통계를 잘 안다면 단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추측만 하고 플레이하면 정확한 자기 단점을 모를 수 있어요. 자기의 단점을 알아서 연습 비중을 높이고 보완하면 더 빨리 핸디캡을 낮출 수 있습니다. 페어웨이 적중, 레귤러 온, 업앤다운, 퍼팅 개수. 이 네 가지를 종이 스코어 카드의 이름 칸에 매월 기록하면 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골프 앱을 사용하기도 하죠. 원포인트 레슨. 자주 연습할 형편이 안 되어 프로에게 풀타임 레슨을 받기 어렵다면 원포인트로 자주 레슨을 받아도 핸디캡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자기의 문제나 고민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고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고민을 해결하려면 원포인트로 여러 번 집중적으로 레슨을 받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코칭이 핸디캡을 낮추는 데 결정적일 때가 많아요. 어쨌든 가볍게 생각하라는 것. 골프의 최대의 적은 긴장하는 것입니다. 긴장하면 누구나 바보가 되고 말죠. 골프를 잘 칠 수 없어요. 최신의 최고 성능의 총을 들고 전장에 나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을 쏘았는데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훌륭한 프로에게 잘 배워서 수준 높은 스킬을 가졌더라도 긴장에서는 잘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긴장을 풀어야 하죠. 긴장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고 긴장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긴장을 안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죠. 간단히 소개합니다. 이번 플레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우기는 것, 숫자를 세며 깊은 심호흡을 자주 하는 것, 매샷을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이 프리샷 루틴을 헌신적으로 하는 것, 즐겁고 좋은 일을 생각할 것, 집값이 오른 것을 생각하는 것, 주식이 상종가를 칠 거라 생각하는 것 등등 너무 많습니다. 더 자주 웃고 유머를 자주 말하면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 몸에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잘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핸디캡을 낮출 수 있는 매뉴얼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비거리 좋은 방법 없을까요? 여기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반발 드라이버를 쳐보세요. 간단합니다. 맛만 먹으면 비거리 금방 늘릴 수 있습니다. 고반발로 치면 거리가 늘어날까요? 걱정 마세요. 거리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저희 진마켓 골프에서 준비한 프리미엄 V3 초고반발 드라이버를 적극 추천합니다. 베타 티타늄 페이스는 공을 강력하게 튕겨내 정말 거리 많이 납니다. 두 번째 주는 초경량 샤프트는 압도적인 비거리를 선사하고요. 치기 쉽고 방향성도 너무 좋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괜히 비싼 거에 돈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저렴해도 거리 많이 나고 치기 쉬우면 그만 아닐까요? 출시 기념으로 47% 할인한 598,000원에 50개만 한정 판매합니다. 이제 비거리 걱정 마세요. 자존심 업, 비거리 업, 만족하실 겁니다. 비거리 특효약, 프리미엄 V3 고반발 드라이버, 압도적인 비거리를 선사합니다. 망설이면 품절됩니다. 지금 주문하세요.